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업윤리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19개 타픽을 가지고 시험을 연계해서 좀 오늘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병규 교수입니다. 근데 그 직업윤리 그 타픽을 이야기하기 전에 직업윤리가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참고가 될 만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직업능력 10가지 모듈 중에서 유일하게 직업윤리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수리 능력, 의사소통 능력, 뭐 조직 이해 능력 이렇게 하는데 직업윤리는 능력이라는 단어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의도적으로 안쓸 수도 있지만 직업윤리는 개인의 어떤 능력 이런 것보다는 하나의 어떤 사람이 가져야 될 도리 이런 것들에 좀더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로는 시험을 출제할 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 직업윤리를 출제해서 어떻게 하면 이게 시험이라는 것들이 변별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변별력을 가져갈 거냐라는 것들이 출제자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100이 될 수도 있지만 75도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75하고 100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하게 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틀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다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런 애매한 것 때문에 자기 개발이라든지 직업윤리들이 시험에서 비중들이 계속 낮아지는 게 중요해요. 직업윤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신문에 계속 보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직업윤리가 중요한가 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른 거하고는 좀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윤리라는 것들이 능력이라기보다는 거기에 사람들이 가져야 될 도리이고 또 하나는 그렇게 변별력을 갖추기도 이렇게 쉽지 않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윤리라는 것들도 보면은 절대 어떤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시대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관점,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직업윤리는 우리가 좀 상세하게 여기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30개의 예상 문제를 했으니까 그걸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 나왔을 때는 어떤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제 그런 관점을 갖고 여러분들이 저하고 19개 타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해서 이런 문제들은 빨리빨리 모듈형이라든지 아니면 피줄형 문제는 빨리 우리가 답을 찾고 다른 것에 시간을 더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세한 사항들은 혹시 시간이 되시면은 조직 이해 능력에 제가 강의했던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듯 합니다. 첫 번째 타픽은 뭐냐면 그럼 도대체 직업윤리가 뭔데? 직업윤리는 그렇게 크게 세 가지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일을 잘하는 거예요. 내 일에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잘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 직업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규범. 네가 그건 따라야 돼. 그걸 내가 잘 맞추는 거. 그러면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신념이나 태도나 행동 이런 걸 포함해서 내가 갖추는 것. 그래서 그건 그냥 개념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윤리를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런 윤리들은 그 공동생활을 하고 그 상에서 우리가 협상을 하고 아니면 협력을 하면서 생기는 어떤 공동의 규칙이잖아요. 그래서 룰 오브 게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윤리의 가치는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니고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를 출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서 좀 염두에 둘 거는 윤리라는 것이 망고불변의 것이 아니고 굉장히 가변성이 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이거를 받아들인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굉장히 그 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뭐 횡령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왜 이게 발생하느냐? 그래서 저는 3무 세계 없을 문자를 써서 3무
첫 번째는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야. 뭐가 옳고 그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비윤리적인 건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하면 무관심 내지는 무시예요. 이게 비윤리적인 거는 알아. 근데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그게 뭐가 중요한데. 그래서 거기서 관심을 안 갖거나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셀프 컨트롤이 안 되는 무절제예요. 이건 잘못된 행위를 알고 있는데 이미 자기의 통제를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회사 돈을 횡령했어. 근데 그 주식이 마이너스 나서 그걸 메꾸기 위해서 다시 또 횡령을 하고 계속 그런 걸 반복하면서 스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윤리 행위가 발생하는 이유도 많이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세무, 쓰리무, 그래서 무지, 몰라서 아니면 무관심 내지는 무시, 그 다음에 내가 무절제를 해서 절제하지 못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비윤리 행위의 유형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런 시험 문제들이 뭐가 문제냐 하면은 75개가 있으면은 3개는 아니야. 근데 하나는 75, 하나는 100. 그 중에 내가 선택해야 돼. 좀 더 가까운 거, 100에 가까운 걸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개념을 구분 못하고 있으면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우리가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대충 공부하지 마시고요. 두 개에 대해서 아니면 세 개에 대해서 각각의 차별화를 할 수 있게끔 내 머릿속에 키워드를 입력해야 돼. 자, 비윤리 행위 유형을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 나눌 수 있잖아요. 그냥 첫 번째 거짓말. 거짓말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냥 상대 속이는 거잖아요. 근데 거짓말도 이제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짓말도 있고 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도 있고 또 상습적으로 하는 거짓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상식적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념이 명확한 것들은 우리가 이번에 정리해서 내 것으로 하고 그렇지 않는 것들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냥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유형이 도덕적 타성이고 세 번째 유형이 도덕적 태만이에요. 그럼 타성은 뭐고 태만은 뭐냐? 그래서 개념적으로 생각해보죠. 아, 저 사람 굉장히 타성이 젖어 있어. 그거는 자기가 계속 해오던 관행들을 안 바꾸고 그대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가. 이게 비윤리적 행위인데 그걸 벗어나거나 하지 않게끔 행동하지 않는 것이 타성인 거죠. 태만은 뭐냐? 주의 태만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운전할 때 주의를 태만해서 옆에 차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하면은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아니면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성은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거. 태만은 뭐예요? 알지만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고 무시하고 아니면 회피해버리는 거. 그래서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면은 타성하고 태만이 안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그 타성이나 태만의 유형들이 있어요. 그 예시들을 좀 많이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할 때 분명히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도 그 고려를 안 했다든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사고 나는 걸 알면서도 안 지킨다든지 그런 것들은 도덕적인 어떤 태만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시를 주고 이게 어디에 속하냐 아니면은 타성하고 태만을 섞어서 설명을 하고 다음 중 도덕적 태만에 해당하는 것 혹은 도덕적 타성에 해당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는 것. 자, 우리가 직업이다. 너 좋은 직업 가졌네. 아니면은 직업인이다 그랬을 때 직업으로 성립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는 거죠. 가장 큰 게 뭐예요? 첫 번째는 윤리성인 거예요. 비윤리적이거나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직업으로 치지 않죠. 그 행위 자체가 비윤리적으로 영리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반사회적인 활동을 통해서 경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으로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윤리성이라는 것들이 직업으로서 갖춰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사자 경계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자가 뭐를 경계한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회성. 이 직업은 공동체에 의미 있는 활동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자발성. 강제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직업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의사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 그러면서 경제적인 거래관계 성립되고 개수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업이 갖춰야 될 속성은 윤리성에다가 사자경계, 사회성, 자발성, 경제성, 계속성이 있어야만이 직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왜 그런데요? 그렇게 묻지 마시고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렇구나 아니면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이 갖춰야 될 속성이 아닌 것 하면 그냥 이 다섯 개가 아닌 것을 찍어서 그냥 맞추고 넘어가는 것. 그래서 한 10초 만에 풀고 넘어가게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직업 윤리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잘 수행하고 또 사회나 직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규범을 잘 준수하고 그리고 내 자신의 발달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신념, 직업에 대해서 신념과 태도와 행위를 하는 것. 이게 직업 윤리인데 우리가 이제 직업 윤리 그러면은 대부분 개인 차원에서 윤리를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포함되는데 여기에서는 개인적 차원 플러스 사회적 차원에서의 직업 윤리도 같이 생각해 줘요. 그래서 직업 윤리라고 했을 때는 개인적 차원에서의 직업 윤리와 사회적 차원의 직업 윤리를 합한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의 직업 윤리는 사회에서 직업인한테 요구하는 게 있잖아요. 네가 직업인으로서 양심과 행동에 따라서 행동해라. 그 다음에 고객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라. 공직자는 이런 윤리 강령을 가져라.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윤리나 직업윤리 정신이나 이런 거 포함된. 그래서 직업윤리를 개인적 차원에서 보지 말고 사회적 차원까지 합쳐가지고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직업윤리가 가져야 될 덕목이에요. 그래서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 책임의식이 있어야 된다. 직업인으로서. 그 다음 전문가의식도 있어야 된다. 봉사의식도 있어야 된다.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좋아. 그래서 뭐 책임의식이나 전문가의식이나 봉사의식은 뭔지 알겠어. 근데 소명의식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천직의식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직분의식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저게 뭐지? 어떻게 구분하지?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건 다 외우면은 구분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키워드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명의식은 약간 기독교적인 데서 나왔던 거고 영어로는 콜링이라고 그래요. C-A-L-L-I-N-G. 하늘로부터 너에게 부여된 것. 소명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미션을 받았다. 이런 거고. 천직은 자신의 능력하고 적성이 꼭 맞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정 교수는 봤더니 역시 교수가 당신은 천직인 것 같아요. 그 얘기 뭐예요?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네 능력하고 적성에 꼭 맞는다. 그래서 진짜 천직이다. 하늘에서 준 직업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직분의식은 뭐냐 하면은 내가 이제 교수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사회나 기업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내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하면 소명은 하늘에 주는 콜링이네요. 천직은 능력하고 적성이 그 사람 딱 맞아서 저 사람 저 일 아니고는 못하겠구나. 진짜 그거는 교수가 천직이구나. 그런 의미이고 직분의식은 내가 하는 일이 사회나 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키워드 위주로 이렇게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다음 중 직업 윤리의 등목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음 중 이 설명하고 이걸 연결이 제대로 된 것 했을 때 굉장히 헷갈릴 거잖아요. 자기의 일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이 꼭 맞는다고 여긴다. 그러면 이게 소명의식이냐, 천직의식이냐, 직분의식이냐, 아니면 봉사의식이냐. 그래서 그게 명확하게 구분 안 되면 찾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모듈형이나 피줄형은 빨리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세대이나 이런 데서 고득 풀어야만이 고득점을 할 수 있고 합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시험 치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합격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그 굉장히 어려워졌던 게 뭐예요? 블라인드 채용하면서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는 많이 통과를 시켜준다고요. 그럼 결국은 이 NCS 시험을 통해서 그 추리게 되고 마지막에는 또 면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추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면접을 가기 전에 이 시험을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맞는 것 나도 맞고 다른 사람 못 맞춘 거 내가 맞아야만이 합격할 확률이 높잖아요. 다른 사람 다 맞추는 거 나만 못 맞춘다 그러면 승산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직업 윤리는 아까 그런 부분이니까 이 책에 있는 내용 정도로 그냥 공부를 하고 잊어버리고 다른 부분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 때 이쪽에 그 다른 교재들보다도 분량을 많이 할애한 거예요. 다른 교재들보다는 직업 윤리 부분의 이론이라든지 문제를 많이 활용했어요. 이유는 이거 한 거를 그냥 끝내자 이런 그 생각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직업 윤리의 기본 원칙.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문성의 원칙이나 고객 중심의 원칙, 그냥 정직과 신용을 해야 된다. 뭐 다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공정 경쟁의 원칙. 법규를 준수하고 경쟁 원리에 따라서 공정하게 행동해야 된다. 객관적으로 공사를 구분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런 게 있구나. 그리고 아 이렇게 하구나. 그래서 크게 뭐 공부할 건 아니고 한 문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변형돼서 문제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예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좀 감을 잡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윤리 부분인데요. 여기는 이제 근면하는 부분하고 정직하고 성실인데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게 근면이라는 것도 과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절대 어떤 불변의 것이 아니고 농경사회에서의 근면의 의미하고 4차 산업시대의 어떤 근면의 의미들이 다르게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절대 불변, 불변이 진리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근데 여기서 하나 좀 구분해야 될 게 근면이라고 했을 때 아, 저 사람 굉장히 성실해 근면해 아침같이 뭐 새벽같이 와서 뭘 해 했을 때 두 가지잖아요. 내 스스로 하는 근면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게 있고 어쩔 수 없이 외부에 강요당해서 하는 건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은 조직 분위기가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외부에서 강요당하는 근면보다는 자진해서 가는 쪽으로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가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문제 출제하기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정직?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직장 생활에서 정직하겠다. 좋죠. 그런데 바른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눈총을 쏴기도 하고 또 거기까지 해서 내 소신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뭘 요구해요? 청렴해야 된다. 그 다음에 부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청렴의 업무, 부패 방지 업무들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성실?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농경사회의 어떤 성실의 개념하고 4차 산업시대의 성실의 개념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성실이라는 게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의미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직업 윤리는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시험하고 연결시켰을 때는 어떻게 출제를 해야 될지 좀 난감한 부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근로윤리에서는 근면이나 정직이나 성실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좀 유연성 있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윤리로 가면 봉사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봉사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내보다는 남을 더 하는 거. 근데 여기는 직업인으로서의 그 봉사 의미가 있어요. 일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하는 거. 그래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진짜 엄청 힘들게 어르신들을 자기 일을 하면서도 또 남은 시간을 갖고 봉사활동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직업인으로서의 어떤 봉사. 근데 기업에서의 어떤 봉사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고객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고객한테 더 나은 부가가치가 있는 일을 제공하는 것도 기업의 봉사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에요. 이 부분은 아마 문제를 좀 내기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단순히 이제 기업이 이윤을 추구해서는 더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이들의 역할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어떤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게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계속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MZ세대들은 뭐예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못하고 했을 때는 가차없이 버리잖아요. 어제까지는 내가 충성고객이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버리게 돼. 자,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사회적 역할을 다 해야 된다. 이 부분이 소셜 리스폰서빌리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거다. 근데 최근에 무슨 개념이 나와요? ESG라는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여기는 없지만 아마 출제한다면 제가 한다면 ESG 쪽으로 출제할 것 같습니다. 뭐 하면은 자, 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돈만 벌 게 아니고 사회적인 책임, 내가 갖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개념이냐?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주주 책임뿐만 아니라 관계자들, 이해관계 있는 사람들의 책임도 다 해야 된다. 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종업원도 되고 또 하나는 이 사회도 되고 국가도 되고 전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기업은 ESG 차원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ESG가 뭐냐? E는 environment예요. 그래서 지구 환경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뭐예요? 이번에 대선 토론에서 나왔던 RE100. Renewable Energy.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100% 쓰자. 아니면은 탄소 제로. 탄소 중립. 탄소를 배출을 해서 지구 환경을 지키자. 그래서 이제는 environment를 어기는 쪽은 어떻게 돼요? 그런 제품 자체를 우리가 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납품도 받아주지 않겠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인바이러먼트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S는 역시 여기서 말하는 CSR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보다 조금 더 확대된 거지만 소셜 리스폰서빌리티를 가져가야 된다. 그 G는 거버넌스예요. 지배구조가 특정인에 의해서 독식되면 안 되고 지배구조가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도입하는 게 뭐예요? 사회 이사 제도. 그래서 ESG는 CSR과 더불어서 조금 여러분들이 별도로 좀 공부를 해보시면은 시사 문제로는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직업 윤리, 기업의 윤리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 있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들이다. 그 다음에 공직 윤리 중에서 준법성이잖아요. 법을 지키는 거. 그 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내가 권리를 보장받는 거고 또 나아가지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거. 그래서 준법 정신을 안 하면은 이거는 범죄행위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업 윤리는 내가 애워들 것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적인 것들을 좀 구분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응용돼서 시험에 나오는지 이렇게 실전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감을 익히는 게 제 생각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좀 이렇게 상식적인 것들로 이렇게 풀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면 되고, 그래서 이건 역량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도리인 거고, 그래서 역량을 측정하는 데는 그렇게 적절한 과목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윤리 중에서 예절이 있어요. 예절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공통으로 서로가 지켜야 될 거, 서로가 존중해야 될 것들을 예절이라는 행태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게 문화에 따라서 다른 거죠. 시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의 픽스된 거다. 무조건 하고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가고 있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는 인간에 대한 존중, 인간에 대한 배려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절에 대해서는 아마 그 우리 책을 보시면은 그 조직 이해 쪽에서도 글로벌 쪽에 그 국제 매너 부분에 일부가 정리되어 있고 또 여기 직업 윤리 쪽에서도 예절이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두 개를 같이 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통적인 거는 하나로 하고 나머지를 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악수 예절이라든지 소개 예절, 양교환 예절.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 이런 것보다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좀 필요한 거예요. 아,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을 안 지키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이제 인간관계도 끄끄러워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뭐예요? 이렇게 대면으로 소통하는 것도 있지만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것. 그래서 이메일을 하거나 아니면 카톡을 하거나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절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잖아요. 그 등의 하나 개념 정도는 알고 갑시다. 네티켓. 우리 에티켓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에티켓을 네티켓이라고 그러거든요. 네트워크 플러스 에티켓의 약자. 그러면 내가 사이버 공간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어떻게 그러면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그런 걸 지켜주고 또 허위 정보를 유통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예의를 지켜가면서 할 거냐. 그런 부분에 그런 갈수록 중요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티켓이란 개념은 하나 가져가고 우리가 그냥 머릿속에 두고 가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참고인데 그 이번에 그 출제하신 분 보니까 에티켓하고 매너를 구분한 문제를 출제를 했더라고. 그래서 하나 그냥 상식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에티켓하고 매너는 이렇게 비슷한 맥락이 있지만 그 들어가 보면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에티켓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될 규범, 뭐 매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약간 형식적인 측면을 강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아, 그 사람 되게 에티켓이 있어. 아, 그 사람 되게 에티켓이 없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매너는 뭐냐 하면은 그런 규범을 준수하는데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준수하는 방법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너는 어떻게 돼요? 매너 있어 없어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아, 정 교수는 참 매너가 좋아. 정 교수는 매너가 굉장히 나빠. 그래서 에티켓은 약간 형식적인 측면의 방점이 있다면은 매너는 약간의 방법론 쪽의 방점이 있고 표현도 에티켓은 있다, 없다. 매너는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놨잖아요. 다른 사람 방에 들어갈 때 노크를 해야 한다. 그 에티켓이에요. 근데 이걸 한번 뜯으니까 세 번 뜯으니까 이거는 매너다. 이렇게 하니까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또 시험을 위한 뭐 이런 느낌도 드는 거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그럴게요. 직장 내의 성희롱 문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들어가면 아마 신입생원 그 오리엔테이션 하거나 이럴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시간을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직장 내 성희롱의 어떤 법적 정의가 뭐냐? 첫 번째로는 직장 내의 어떤 지위를 이용하거나 혹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돼요.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서 뭐예요? 그 어떤 사람한테 성적인 어떤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요한 걸 들어주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거. 그런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성적인 어떤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거나 혹은 불이익을 주는 거. 근데 판단 기준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포괄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나는 내 생각에 이건 성희롱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가해자인데 내가 성희롱할 의도가 없었어. 그러더라도 여기 판단 기준을 한번 보세요. 성희롱의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가해자의 성희롱 의도하고는 관계없이 그 혐오감을 느끼거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는 성희롱에 해당한다. 그럼 피해자는 모든 근로자예요. 그 사람이 시간제든 정규직이든 파트타임이든 구직자든 관계없이. 그 다음에 장소와 시간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은 그는 장소나 시간의 구애를 안 받는 거예요. 밤에 했거나 아니면은 다른 장소, 직장 내가 아니더라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판단하는 기준을 뭐냐? 사회 통념상으로 아, 내가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게 성희롱을 느낄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성희롱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맹시적으로 거부를 해야 되느냐? 아, 네가 거부 안 했으니까 그건 성희롱 아니지 않냐? 그건 아니에요. 명시적 거부하지 않더라도 거부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도
성희롱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고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발생한 이유가 뭐예요? 권력이나 유계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권력을 남용해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조직 문화가 굉장히 그 권위적이고 그리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느낌. 그리고 성인지에 대해서, 성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감수성이 부족한 것. 그래서 결국은 뭐 하면 성희롱은 우리가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내 눈높이하고 피해자의 눈높이가 안 맞는 거예요. 그 피해자는 성희롱인데 내 눈높이에서 봐서는 그게 성희롱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즘에 굉장히 등장했던 단어가 성인지 감수성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 저 사람은 성인지 감수성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낼 수 있는 그 민감력이.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면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게 감수성이 있으면 아, 이게 성희롱에 해당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행동이나 이런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처하는 방법은 피해자 부분 있고 관리자 부분 있고 주변에 있는데 우리 주변인들한테 2차 가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2차 가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피해자는 여기에 대해서 거부 의사를 밝히고 사실을 인정하고 또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이걸 이야기 들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자가 있는 사람들은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 신속하게 처리하고 조직 전체 차원에서도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 것 등등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직장에 들어가면은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업 윤리는 어쩌면은 그렇게 막 이론적으로 복잡한 거 조직 이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론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굉장히 좀 암기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직업 윤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나온 개념들은 명확하게 좀 구분해 하는 것, 그 나머지는 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시험하고 연결될지를 감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30개의 대표 무용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아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그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 이론적인 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체크할 거 있으면 하고 그리고 직업 윤리는 이 책으로 이렇게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쭉 여기까지 왔으면은 앞에부터 왔다면은 이게 책을 한 사케 돌았을 거고 그리고 목표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험 아시죠? 시험은 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하고 그 다음에 명확하게 개념을 정리해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꼭 합격을 하셔가지고 좋은 결실들 많이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